오늘은 솔브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동작 있죠? 네. 솔브 느낌으로 어떻게 다리가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이제 민지쌤이랑 저랑 떨어진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같이. 같이. 오케이. 자, 희린님은 그대로 이제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도 같이 따라하면서 따라하면서 해볼까요? 같이 이쪽 보시고 준비. 2, 3, 4 워낙 남자 다르다 하시고 2, 3, 4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죠? 1, 2, 3, 4
자, 준비. 1, 2, 3. 더 지켜. 1, 2, 3. 더 많이 쓰.
민지쌤의 발끝 라인이 어디까지 들어졌어? 지금 보면은 계속 이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저항을 만들어주셔야 돼요. 이런 거 하나가 많은 변화를 이제 일으킵니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춤을 더 느낄 수 있고 음악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럼 이 카운트가 1, 앞으로 체크했다가 2, 3, 4, 1. 자, 지금 4 and 1 두 가지 카운트를 가지고 끝까지 연결시켜주는 라인을 봤어요. 그러니까 발끝이 다 올라오고 나서 몸을 써야지 라인인 거거든요. 근데 발끝이 애매하게 드시고 골반을 쓰는 데 둘 다 뭉툭한 라인인 거죠. 항상 발끝이 내가 다 세워졌는지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몸을 써야지 라인이 될 거예요. 식당에서 밟은 만큼 네. 입어서라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발끝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드렸어요. 네. 간단하게 우리 힘만 봤을 때 앞으로 뒤로 가는 것밖에 없죠. 우리 손은 자 뒤에 앞에 있거든요. 손도 그냥 이렇게 사이드가 아니에요. 그럼 우리가 손이 뒤에 있던 힘이 앞으로 가요. 이해 되셨어요? 그 다음 힘이 뒤로 가면 손은 앞으로 와야 돼요.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절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힘이 앞으로 가는데 손도 앞에 있어. 힘이 들어가는데 손도 뒤에 있어. 이런 건 없어요. 항상 반대예요. 피고 피고. 그럼 체크를 했을 때 왼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? 앞에 있어야 되고 근데 뒤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이거 반대죠? 같이 뒤로 가는 힘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돼요. 어디가 들어가면 한쪽 팔은 뭔가 안으로 들어와요. 그래서 쪼여지는 힘이 발생이 되는데 약간 그런 개념들이 아직까지 그냥 펴서 가는 느낌? 얘가 들어가면 이 암홀이라는 것도 같이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손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. 무조건. 근데 얘가 들어가는데 반대로 잡아갈 수가 없어요. 얘 지금 내기적으로 연 거죠. 자연스럽게 몸이 로테이션 얘가 같이 들어가니까 여기 팔 달려있죠?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걸 조금 더 느껴보세요. 그래서 자 몸이 딱 돌아가면서 양면 자 뒤로 돌아가기 때문에 팔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야. 근데 팔이 이리로 가는데 이런 걸 한다. 어떻게? 요상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이 몸의 힘을 조금 느끼세요. 아시겠죠?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체중을 줘야 된다는 그 개념에 동의해서 체중을 줘봐. 아, 그렇죠. 맞다. 그 다음 체중을 이제 서로의 디렉션으로 흘려줘. 오케이. 지금 보이세요? 그러면은 이 부위들이 지옥하는 것이 그만큼 체중을 분산시켜. 아. 그러면 디렉션 로테이션 끝까지 해야 돼? 안 해야 돼? 끝까지 해야 돼. 그 다음에 나오죠. 아시겠죠? 이게 터닝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. 푸치엔지에서 내가 제대로 체중이 옮기지도 않아서 돌리면 안 돼요. 이해 되셨어요? 이거는 내가 내가 없는 거. 자 가시고 가는 힘 우리 또 이거 안 만나야 되지 않나요? 그 한 느끼고 돌면 편해요. 항상 퍼즐 원리에서 돌아가는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잘 하시고 나서 가고 일단 가요. 그럼 나 쳐줄 거야 먼저. 그 반전이 생기거든요. 이거 안 주면 혼자서 막 돌라고 하지 마세요. 그럼 체중을 줘야 된다. 네. 오케이, 하나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. 네. 전단 하고 나서 돌았죠? 네. 그 다음에 뻗을 때 안 주어요? 근데 돌 때 안 준 다음에 뻗으면 안 돼요. 네. 일단 가요. 돌고 뻗을 때 안 주어요. 이 우아하다는 표현을 딱 살펴봤을 때 우아한 거는요. 진짜 커다란 게 우아한 거예요. 조그만 거, 이런 거 가지고 우아하다고 표현해? 안 해요. 안 하죠? 네. 우아해야 돼. 그러면 네. 서서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틀어먹게 되겠어요. 네. 틀어져요.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봤어요. 발끝 라인, 그리고 힙 액션, 그리고 이제 몸에서 나오는 양면, 더 꾸며주는 그런 모습들, 네. 이런 것들 이제 배워봤는데,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, 또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, 꼭 만들어서 저희한테 늘 언제나 물어봐주세요. 아시겠죠? 네. 오케이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